예. 안녕하십니까. 신동고 자유TV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자, 신동고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돌아왔습니다. 예, 신동고 제독 예, 안녕하십니까. 나오셨습니다. 올해 지금 63회. 예,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럼 뭐, 예, 처음에. 중요한 뭐 이슈는 다 짚은 것 같으니까. 예, 처음에 뭐, 이게 방송 우리가 이제 한 게, 아유, 막, 이거를 말이라도 안 하면은, 아, 나중에 죽어서 조상님들한테 이제 혼나겠다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그냥, 뭐, 열악한 장비에 그냥 이렇게 막 했는데, 하다 보니까는 참, 시간이 1년이 넘었습니다. 예, 아니 뭐 고정 구독자도 생기고 예. 또 방송 기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예. 저그 그저께 10월 3일이죠. 예. 개천절 그 대규모 뭐 광화문 집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날 저 하얏트 호텔에서 예. 그 KCPEC이라고요. 예. 한국과 미국 보수 연합 대회를 아, 했어요. 예. 엄청난 큰 행사를 했는데 예. 한 500명이 그 그랜드 볼룸에 그냥 꽉 꽉 찼더군요. 차죠, 예. 미국 측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민인사들이 많이 왔어요. 뭐, 거둔창부터 해서, 뭐, 예, 뭐, 고등창도, 뭐, 저기, 뭐, 하여튼,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뭐, 저기, 뭐, 김동률 박사님 나오셨고, 뭐, 저기, 뭐, 고영주 변호사님 나오셨고, 정규재 주필님 나오셨고, 전미 법무부 장관 나오셨고, 황교안 대표 나오셨고, 전희경 의원, 뭐, 김진태 의원, 김진태 의원, 뭐, 하여튼, 뭐, 등등, 뭐, 이렇게 아주, 그리고 제 옆자리에 저그 맥팔랜드라고요. 예. 맥팔랜드라는 그저 트럼프 정부의 초대 예. 백악관 안보 부보좌관을 했어요. 유자분인데 예. 그분은 또저 딸이 그저미 회사 해군사 관학교 나왔다더라고요. 그 미국분이신가요? 그럼요, 미국에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고돈창이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아, KT 맥팔랜드. 대할 뭐 지금 좀 기회가 있었는데 예. 그. 제가 그날 연설한 게그 제목이 자유와 진실의 파도로 북한 해방. 예.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북한 핵 문제부터 지금 완전히 꼬이뿌리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그게 문재인 정권이 2년 내내 사기친 거죠, 예. 국민들한테. 지금 저 그저께 미북 실무회담이 결렬됐습니다. 결렬됐지 않습니까? 예. 저 스웨덴에서 했는데 노르웨이? 하여튼 뭐, 아니, 근데 뭐, 예. 사실 뭐, 결렬될 거 알고 있었고, 뭐, 별 의미도 없고. 그게 완전히 지금 저 문재인 정부가 예. 북한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 완전히 그냥 닭 쫓던 개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김정은이가 저 일본한테 신칸센 놔달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 완전히 뭐, KTX 저기 놔주겠다고 했는데, 한국 거안 받고, 일본 거 받겠다, 이래. 그게 저뭐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는 거죠. 무시당하는 온갖 거고, 뭐 욕설 다 입에 담기 힘든 예. 뭐 금먹은 개라든가 뭐 삶은 소대가리 뭐 그런 치욕을 받으면서 계속 그냥 구애를 했는데 전혀 지금 저 요지부동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 핵은 오히려 SLBM도 지금 뭐, 나오고, 지금 뭐. 그러니까 10월 3일 날 대규모 집회가 있고 예. 보수 한미연합 보수 저 연합 대회가 있었는데 예. 그 전날 SLBM을 아침에 쏴버렸어요. 예. 금년 들어서 5월 달부터 11번째 이제 도발을 한 건데, 예. 문제는 이거를 저 도발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예. 뭐 송영무 국방부 장관부터 말이에요. 그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말이에요. 그 도발 아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미사일 그 시험 발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월 24일 날, 그, 유엔 총회 연설 했지 않습니까? 기조연설. 그때, 북한은 작년 군사 합의 이후 단한 건의, 예? 위반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죠. 근데 유엔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상 위반이거든요. 그리고 정의를 해버려서. 탄도미사일 그 발사한 거 전부 다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근데 그 유엔 그 현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건의 위반이 없었다. 그러니까 또 국방부 장관 국회에서도 그런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말이죠. 뭐, 이거 보니까 우리도 뭐 미사일 실험 발사하지 그러니까. 않냐. 이게 완전히 이거 북한 대변인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은 수석 대변인이고, 국방부 장관은 부수석 대변인이고, 그럼 그래 그러네, 그래서,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
9월 27일 그날 또 저 정부 관계자가 누군지 예. 모르겠는데요. 예.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예. 똑같은 얘기해서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 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 인식이 말이에요. 예. 일반의 국민 상식과 국제사회의 그 유엔 결의를 비롯해가지고 미국 저 하고 완전히 반하는 그런 저 개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개변 늘어놓고 있는데 그 대수장에서 정경두 현 국방장관하고 송영무 전 국방장관 이적제로 그 고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9월 18일 9.19 남북 군사 합의 1주년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그 9.19 군사 합의는 폐기해야 된다.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있는데 이건 무효된 거다. 그러면서 그날 오후 2시에 그 서울중앙지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근데 뭐 한 10일 정도 있다가 바로 수사 착수한 거 아닙니까? 일반 이적죄로. 일반 이적죄. 그리고 고발인 조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검찰에서 신속하게 이거 배당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뭐 사실은 즉각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그렇게 빨리 착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고요. 그다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뿐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내란선동죄로 지난 3월에 고발됐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송영무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일반 이적죄로 고소됐죠. 또 뭐 또 고발이 된 게. 그러니까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기독 자유당 무슨 이제 뭐 국본 뭐 태극기 혁명 공무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뭐 여적죄 이적죄 뭐 내란 선동죄 등등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문재인 대통령 이적죄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되고 송영무 정경두 전 현직 국방부 장관은 일반 이적죄로 고발됐어요. 그다음에 문제는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 김정은이도 고발됐습니다. 뭘로 고발됐습니까? 이게 김정은이가 지금 3월 달에 고발이 됐는데 한변 등등 변호사 단체에서 여러 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집단 살해죄. 아. 그다음에 인도에 반환죄. 그다음에 직무태만. 지휘관으로서 직무태만 이런 김정은이가요? 의미로 국제 행사 재판소 관할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뭐, 참 문재인 정부가 홍도에 야무친 게 11월 달에 왜, 부산에서 아시안, 한국 아시안 정상회담 있잖아요. 거기 김정은이 초청한다고 하고, 뭐, 국정원장도 국회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초청하는 순간 바로 체포되는 거네. 체포해버려요. 사실은요. 사실은 뭐. 겁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살해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살해도 무방하지, 뭐.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한 20년 됐습니까? 그, 파나마. 대통령 그 노래가 기억나십니까? 노래 애가를 현지에서 체포해가지고, 지금 미국 감옥에 집어해 버렸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김정은이가, 노래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저 반인도 범죄자거든요. 그죠, 그죠. 학살자고. 이건 완전 체포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있어야 돼요. 또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왜냐면 미국 해당 결렬 이번에 10월 5일날 그 결렬된 전에 9월 17일이에요. 그러니까 워싱턴 DC 세미나에서 존 루더 미 국방성 정책 담당 차관보가 있어요.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방어행에서 공격형 전략으로 변경한다. 가용 수단을 통합해서 북한 핵 미사일 기지를 원점 타격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심장상 게 돌아가는 거죠. 이제 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김정은이 이제 뭐 제거하는 거 외에는 뭐 카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그런 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내전이 북한하고 지금 내전이 진행 중이잖아요. 뭐 평화가 왔니? 이거 정말 거짓말이었고 완전히 그냥 대사기극을 이 문재인 정권이 그 없이 했는데 다 들통 놔버렸고요.
그 다음에 국내 상황이 완전히 거저한 그 내전이에요. 예. 내전의 그 상황이야. 지금 한번 보십시오. 광화문 집회 한 300만이 모였다는 얘기 하는데, 뭐, 그, 좌파들은 말이죠. 예, 예. 그, 서초동 그, 대금. 예. 앞에서 그냥 또 막 쇼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태극기도 말이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아, 걔는 걔를 따라하고 예. 태극기 문의해가지고. 아니, 펩시맨인가요? 펩시맨. 그거 완전히 국가 상징 모독입니다. 그거 아까 보니까 그, 저, 태극기 뭐 모독죄가 있더라, 모독죄가 있어요. 그, 아, 그게 태극기를 예. 갖다가 그렇게 행해야 시켜가지고, 예. 아, 걔하고 태극기를 분리해가지고 막 들고. 그 대수장에서 한 번, 또 한 번 고발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 단체에. 근데 이게 지금 내랑 내랑. 예. 그게 내폭이라니까, 임플로전. 예. 내부에서 폭발하는 건 내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게 대한민국이요, 내폭 상황을 지금 치닫고 있어요. 예. 예. 이걸 예.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야. 그리고 한미일 해양삼각동맹이 완전히 이상해, 예? 해제 수준으로 가고 있고 말이에요. 예. 특히 한일 관계를 엄청 극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반일 선동하고 말이죠. 예. 그것도 전부 이게 그 지난 그 며칠이냐면 9월 25일 날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그 한일 자유진영. 예. 그러니까 그 자유진이 뭐냐면 일본의 JCU라고요. 예. 일본 보수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그 역사 오래됐어요. 미국 물론 ACU라는 거는 뭐, 한 50년이 된 예. 단체가 있거든요. 그, 지금 그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예. 그 공화당 그 대통령들이 전부 거기서 배출했다는 얘기가 예. 있어요. 그 작년에 또 제가 한번 직접 만나봤는데, 올해 그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거를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그 토론회가, 예. JCU하고 우리 KCU라고 있습니다. 예. 한국보수연합. 예. 공동으로 주최해가지고 국회에, 예. 예. 그래서 이걸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거 풀 영상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그 예, 게재를 예, 해놨습니다. 예, 예. 예, 올려놨어요. 자유, 신보부 자유TV도 예, 올라가 있고, 예, 오늘 보시면 예. 좀 그 편집한다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예. 거기에서 뭐라고 주장이 나오냐면은, 지금 한일 관계 이렇게 틀어진 거는, 예. 이것도 북한 공작이다. 예. 그냥 우리 KCU, 회장이, 예. 그 자유일보, 예. 최영재 그, 대표거든요. 예, 그죠, 예. 그 토론을 하는데 최영재 대표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거가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그 한일 관계 틀어진 것부터 해가지고 예. 또 한미 관계 이게 응? 동맹이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국내 이게 저 정치 상황이 예. 완전히 좌우가 지금 극한 대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전부 다 북한 공작이라는 이야기였어요. 예. 북한 공작. 그러니까 이게 북한 핵 위기부터, 예? 예. 그 다음에 국내 이게 저 내전 상황과 같은 이런 상황을 예. 타개하려면은요, 근본적으로 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김정은이 북한, 제가, 북한을 예. 해방시키래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을 해방, 그, 체제를 예. 완전히 붕괴시키고, 예.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가지고, 예. 북한 핵도 제거하고, 예. 그 다음에 이거 북한 정권이 지금 대한민국 예. 주사파 예. 종북 좌파 정권의 숙조잖아요. 예. 그 뿌리를 아직 으셔 뿌려야 된다니까. 예. 그 외에는 저는 답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KCPEC 예. 한미 보수연합 대회에서 제가 그 강연을 20분 했는데 예. 그것도 제목이 그래요. 자유와 진실을 파도로 아. 북한 해방. 예.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하는 방법을 다 제시를 했어요. 예. 그 한마디로 자유와 진실. 예. 를 북한 땅에다 집어야 된다. 이게. 예, 예. 예. 그거는 주로 심리전인데요. 아. 대북 풍선, 뭐, 휴전선의 대북 확성기 방송, 이런 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길길이 뛰잖아요, 북한이. 그죠. 그 2004년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노무현 예. 정부에서 예. 중단했다가 철거를 했어요. 예. 근데 2011년에 다시 설치를 했거든요. 예. 그 언제,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이 도발이 있었잖아요. 예, 예, 예. 거기서 보복 일환으로 학생들을 설치했다가 예. 실제 가동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잖아요. 예. 그 하재현 중사하고 이번에 뭐 국가보훈처에서 그걸 전상인데 예. 공상으로 철회가 야단 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저께 보니까 전상 처리를 다시 위원회를 해가지고 예. 보훈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국민들 하니까 빗발치니까 예. 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준항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예. 하니까 뭐 당연히 그 전상으로 처리됐는데, 예. 하재현 중사하고 그 김정은 하사가, 예. 당시 하사가 다리가 날아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목함질의 도발에 대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한 게 대북학습기 방송을 재개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야단 났습니다. 난리 난리 엄청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이게 북한의 김정은 그 리더십 자체가 있잖아요. 예. 구상화된 예. 그걸 완전 흔들어 뿌리니까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그걸 다 알아버리면은 예. 영이야 말이 안 붙이잖아요. 예. 이게 그 김정은 최고 리더십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길을 쓰고 반대하고 학생계까지 타격하겠다 아마 이렇게 예. 공갈을 쳤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민감한 거래. 그런데 문제는 역대 정부로 특히 좌파 정부에서는요. 예. 민간단체에서 보내는 박상학 대표 잘 아시죠? 예. 저하고도 잘 아는데 그 풍선 보내는 거 또 예. 이민복씨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분들 막 이렇게 그 방해하잖아요 못하게. 예. 그래서 막 경찰 피해가지고 개우개우 지금 보내요. 그런데 예. 그거를 더 활성화해가지고 보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예. 핵무력으로 완성을 선포하고 그걸 무장을 하더라도 예. 그게 체제를 보장을 못한다. 예. 어? 예. 그걸 가짐으로써 오히려 김정은이가 위험해진다. 예. 왜? 계속 그렇게 저 김정은 그 우상화 그 옷을 벗기면은 벌금송이 임금치로 돼버리잖아요. 예. 북한 주민들 쏘아도 하면 그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 핵미사일을 포기해서라도 그거를 말리려고 한다 이거야. 예. 요즘은 저기 핸드폰이 하도 보급돼가지고 예. 한국에서 평양에 직접 전화하는데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그냥 실시간으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돈 보내면 수수료 30% 떼면은 뭐 다 돈도 가고 뭐 택배도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 왜 지금 김정은 리더십을 직접 겨냥해야 되냐면 예. 제가 강의에서도 그랬어요. 시팩, 게시팩 한미 보수연합 대회에서도 내가 저 강연하면서도 그 이야기했고 예. 그다음에 한국 장모신문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계속 저한테 기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저께 그걸 저 일요일 날 제가 저 기고문을 보냈어요. 예. 그때 그 주장은, 이거 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저, 한국도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략적 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클라우제 비츠라는 그 전략가가, 예. 그 전쟁률이 유명한 책 있잖아요. 예. 거기서 주장한 게, 그 나라를 떠받치는 힘의 원천을 전략적 예. 중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이에요. 예. 그 한미동맹이 와야 되면은,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왜? 힘의 원천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줄기차게 수십 년을 한미동맹 와해에 초점을 두고 예. 주한미군 철수 외치고 말이죠. 동맹을 흔들라고 그렇게 애를 쓴 거야. 그러면 최근에도 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특히 그 저 판문점 정상회담하고 말이죠. 예. 계속 요구한 게 종전선언이잖아요. 종전선언. 예.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그 하면은 주한미군이 주둔할 이유가 없어요. 그 철수한다 이거를 한미동맹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이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 근데 예.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 있어요. 예. 그거는 북중 동맹이 아니고. 예. 예. 김정은. 리더십. 리더십이에요. 예. 그 우상화된 김정은 리더십 자체가. 예. 북한의 전략적 중심이에요. 이거를 와해시키버리면 북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 해야 되는데, 북한은 우리 전략적 중심인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을 줄기차게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는 북한 김정은 우상화 최고 리더십을 와해시키는 노력을 전혀 안 했어요. 네. 예? 특히 네. 좌파정부에. 네.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제 주장은. 네. 그걸 하면 북한이 끝납니다. 예. 그거 지금 저 보훈처에서 지금, 6.25 영웅 포스터에 중공군 사진을 갖다 썼네요. 중공군이 고지전에 예. 징계가는 사진을 예. 그 매월 그 저 이달에 예. 그 뭡니까 저 전쟁 영웅 예.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9월에 전쟁 영웅에 예. 육군 그 옛날 하사를 하사 하면서 예. 그 소개하면서 그 배경을 갖다가 예. 이런 게 얼핏 보면 잘 모르는데 저게 저 중공군이 고지로 저 징계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령하고 있는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 가지고 올라오는 중공군들 뒷모습을 해놨어요. 이게 대한민국 육군하사 공해동 1931년 11월 22일에서 1952년 9월 13일 이분을 공해동 이 하사님을 기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중공군 사진을 갖다 놨다. 이건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포스터 제작업체가요. 예.
이거를 그 사진을 어디서 다운 받았냐 하면은 예. 현충원 블로그에서도 이렇게 봤대. 그 현충원에도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아, 딱 진짜 참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정신 나간. 이게 그리고 지나가 놀 수밖에 없는데. 진짜 그 저기 그 뭐 정신 나간 놈이 아니고 뭐 우리가 저 이게 또 방송인가 하니까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친 놈들이지. 근데 그 저기 그 저 서초동에 그 집회 보니까 태극기를 해체를 해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하고 예. 태극기하고.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해체하겠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국한테 대한민국을 넘기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지금, 김경률, 저기, 저, 누가 참여했는데, 집행위원장이, 야, 이거 저, 이 조국이 문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좀 쓴소리를 했더만은, 다른 의견 냈다고 바로 징계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하는 짓이 완전 낫지면 낫지. 그러니까요. 히틀러 하는 거 똑같아요. 모든 게 북한 문제부터 예. 또 국내 정치 상황까지 뭐 예. 경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경제가 계속 지금 막 꼬라박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권이 지금 흔들흔들해요. 예. 거의 그 명을 예. 다 해가는 것 같습니다. 끝나가는 예. 제 북한만 아까 뭐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그 트루스 예. 프로젝션이라고 그러는데 예. 사실 투사, 예. 자유와 진실에 아. 그걸 북한에 집어여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예. 각성해서 예. 각성된 북한 주민에 의해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면요 예.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모든 아. 문제가 해결된다. 예. 그 노력을 집중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예. 그리고 뭐 총리하고 경제부총리도 야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 고용이 굉장히 양호하다 하고 뭐 완전히 그냥 그 이만하면 거짓말하고 있고. 아. 그리고 제가 저 예. 그 10월 3일 예. KCPEC 우리나라 처음 KCPEC을 했어요. 예, 예, 예. 미국하고 일본 이런 데 계속 매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처음 했는데 제가 원고를 21장을 보냈어요. 어우, 예. 그러니까 이제 발표는 그중 앞에 유학생 이어안 예. 가지고 이제 주로 이제 프리스피치 시설을 했는데 예. 그 원고가 미국 백악관까지 다 갈 겁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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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지난번에. 그래서 아마 미국에도 예. 이게 아마 굉장히 참조가 될 것 같고 그럼 예. 주최한 그게 애니첸이라는 그 의사가 예. 아 이게 완전 이거 너무 저 획기적인 예. 그리고 창의적인 그 북한 해법 예. 그다음에 한국 이게 전국 내란한 상황을 치닫고 있는 전국을 일거에 풀 수 있는 예. 정말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을 제시해서 고맙다. 예. 다음에도 이 행사에 꼭 초청하고 싶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예. 그 제동님이 저 미국의 해군대학 그 저 나오신 거 아닙니까? 해군대학 아니 미국 국방대학. 아 국방대학 아 전쟁대학. 내셔널 워 칼리지. 아 예예. 예. 그 유명한 대학입니다. 예예. 예. 그 저는 뭐 그렇게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하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 예. 국가안보전략 석사 예예. 학위를 거기서 땄는데요. 예예. 그 이번에 맥플랜드 전 백악관 안보부 보좌관 예. 그 제가 거기 내가 있었다 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 저 자기 딸이 뭐 그쪽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근데 미국에 예. 그다음 국무성 공무원이 예. 한 40명. 아. 그다음 미 육해 공군 예. 저 고급 장교들이 예. 각각 한 40명씩. 뭐, 정보기관에서도 올 거고. 그 다음에 뭐, CIA, 근데, 예. 연방정부, 백악관 NSC, 뭐, 예. 의회, 예. 그, 군사위, 뭐, 이쪽 등등 해서, 예. 그, 안보 관련, 연방정부, 예. 고급 공무원들은, 예. 거의 필수처럼 코스처럼 돼 있어요. 예. 공부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예. 주로 세미나 식으로 하는데 합동 아닌데, 그, 굉장히 그, 저, 안보전략 석사 받기 힘들어요, 그 사실은. 예. 네. 그것도 그 그때 그 공부한 게 예. 제가 좀 이게 저 안보 상황을 분석하는데 예. 굉장히 많이 도움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체계적으로 가르쳐. 지금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타결 안 되면 한국 지금 9천 명 강제 무급 휴가 보내겠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노조에 공문을 보냈네요. 예. 하여튼 뭐 일자리가 9천 개가 사라질 위기가 처해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의 SLBM이 탄도 모양이 중국제와 판박이다. 뭐 결과적으로 중국이 기술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국이 북한한테 기술 주고 자금 대주고 한미일 공격해라 물어뜯어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결과적으로 뭐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예, 그래 이제 종국으로 예. 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더욱 단합해가지고 예. 예 문재인
주사파, 예. 종북 좌파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북한 체제를 예. 붕괴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모든 문제에 남마처럼 얽힌 이 문제를 예. 해결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 예. 북한 해방이다. 예. 이 제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세상이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게 9월 24일 날 FBI 국장이 저기 검찰청장하고 예. 경찰청장을 만나고 갔는데 검찰청장 만나서는 비트코인 이야기했고 경찰청장하고 만나서는 뭐 대테러, 테러 문제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이거는 연막탄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디 갔는가 보니까 그 인천에서 그 28일 날 마약 뭐 세계 마약 퇴치 뭐, 예. 뭐 거기 온다고 하면서 명분상으로는 한국에 방문을 했었다. 근데 참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북한 마약 지금 버닝썬이 북한 마약인데 그거 지금 왔다 가고 나자마자 경찰이 며칠 있다가 경찰청 압수수색 해가지고 저기 버닝썬 그 윤총경 그거 지금 보니까 구속영장 친다 하더라고요. 지금 수사가 들어갔고 그리고 지금 뭐 북한 석탄도 지금 수사 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FBI 국장 왔다 가서 왔다 가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지금 정경두 하고 지금 송영무 예, 예. 그 지금 이적죄 바로 지금 수사를 예, 하고 예, 하는 거 보면은 예, 예, 예. 올해 안에 이 문재인 정권을 끝내려고 지금 미국하고 미국이 한국 검찰에다가 압력을 넣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마약 관련 북한 마약 문제는 예, 우리가 예. 이 방송에서 여러 번 했죠. 예, 예 몇 번 다뤘죠. 예, 북한 그 자료까지 들고 와가지고 예, 그건 이제 그 시작이 김일성 교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리고 교시 그 내용을 내가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사진까지 다 게재까지 했으니까 그 독자 여러분께서는 그 한번 그 방송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면은 아 북한 마약이 어떻게 이 문제가 생겼고 우리 한국에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예. 아주 체계적으로 나옵니다. 꼭 예. 한번 보시기를 그냥. 예. 그리고 뭐 현재 국방 장관이 이적죄 이 고발당인 거 이런 거 어지간한 뭉개거든요. 검찰이. 근데 이걸 수사를 했다는 거는 현직 국방 장관도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뭐 당연히 그, 해야죠. 예, 그래야 되는데. 고발인 조사를 했거든요. 예. 고발인 조사했으면 피고발인 저기 조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 현직 국방 장관이 검찰에 끌려 나와 가지고 예. 조사받는 그런 상황이 조만간에 오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뭐 지금 수사 뭐 했고 저기 뭐 법무부 장관도 했는데 국방장관은 수사 못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 되면은 이거는 이적죄는 뭐 100% 확실한 거 아닙니까? 확실하죠. 그럼 이제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이적죄 플러스 알파 여적죄 뭐 다 뒤집어 쓰는 거죠. 뭐 그래 예.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시간 하여튼 지난 2년 3년 동안 마음 졸이면서 고생하셨는데요. 좋은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우리 뭐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알곡과 가라지 예, 탈탈탈 터는 예, 예. 탈곡하는 추수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다음 예. 주부터는 월요일로 예, 예. 방송을 옮기는 예, 월요일로 방송을 옮기겠습니다. 저희 수요일 그 하던 매주 수요일에서 월요일 좀 올리고 월요일 저녁 7시로 예, 예.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요거 요거 장로신문 한국 장로신문에 적히고 아 그러면 그 발표 그때 캐시팩에서 발표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아 그러면 그거는 제가 저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아 예. 요거 끝나고 그 발표하신 거 좀 이렇게 따로 한번 해주십시오. 이 방송 끝나고. 아 그럴까요? 예예. 예. 그 예, 왜냐하면 예, 중요한 예. 내용이기 때문에 예, 예. 또 한번 기회 있으면 또 다시 예, 국민들한테 하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민님 고생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